봄이 왔네요. 바다까지 싹싹 긁고 깔끔하게 마무리? 힐링이 되는 음식? 아, 파로 만든 산이 둘 불고기와 만나서 고급스러운 맛이 기똥차입니다. 바다에서 건져 올린 싱싱한 맛의 종합 선물 세트 산더미 해물 조개찜. 그 양에 놀라고 그 맛에 두 번 놀라는 건강한 음식 파 불고기. 오감을 만족시켜주는 산더미 음식으로 행복한 봄 만끽하세요. 네, 아, 저도 자취를 해서 이제 밥해 먹기 귀찮을 때 외식 자주 하는데 네. 정갈하게 맛있게 나오는 것보다는 이만큼 나올 때 저는 더 행복하더라고요. 네.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네요. 그러게요. 저희 엄마가 어릴 때부터 저한테 늘 강조하셨던 게 손님을 대접할 때는 혹시 남기더라도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라. 그렇죠. 아. 그렇게 대접을 해야 된다라고 네. 말씀을 하셨었는데 일단 사장님들 참 재밌습니다. 솔직하시죠? 그래요. 왜 그렇게 많이 주시냐고 했더니 차 리필해주기가 귀찮아서. 뭐, 뭔들 어떻습니까? 참 기분이 오늘 좋아집니다. 오늘 두 집 다 보니까 양이 네. 많기만 해서 성공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. 그럼. 분명히 맛도 굉장히 있을 거라는 점 네. 기억을 해두겠습니다. 자, 저희가 해드리는 오감만족 생생정보통은 잠시 후에 다시 올 텐데요. 여러분 기다려주시고 채널 고정해주세요.